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손성시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 운마지 불공 기도 때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정정진 할 차례인데요. 정정진. 그러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운마지 불공 및 저녁 기도가 있고,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은 부처님 품에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술술 풀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는 법담 스님의 특별 법문이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에는 김해시청 앞에서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에는 양산에서, 양산 어디냐, 금산 사우나 앞에서, 예, 아침에 사우나 하고, 예, 8시 반에 양산 금산 사우나 앞에서 보각사 버스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에는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각사 버스가 공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팔정도 정정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정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또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고, 맞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무한히 진화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만든 이 과학의 기술도 무한히 진화하며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인간은 무한히 진화하며, 인간은 무한히 진화하며 꿈꾸고 있다. 꿈꾸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삶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여 진화된 삶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도 우리 인생의 삶을 좀 더 나은 행복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좀 더 나은 진보된 희망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법담 스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정정진, 올바르게 바른 노력, 올바른 노력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법회 때 법담 스님이 팔정도 중에 정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래서 오늘 정정진이라는 것은 제가 설정했습니다. 바른 정진, 능숙한 노력. 그래서 바른 정진, 능숙한 노력이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정정진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을 하면, 즉 정정진을 하면 마음의 부정적 찌꺼기가 내 아래알식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탐진치, 삼독심, 욕심, 성냄, 어리석음, 찌꺼기 속에 몸의 흐름, 마음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의 첫 번째 요소는 이런 부정적 상태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부정적 상태를, 이미 생긴 부정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요소는 긍정적인 심신의 요소를 하나하나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아들, 딸도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셨을 적에 제가 불자되어 많이 채우라 했어요. 근데 절에 가서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그 잘못된 말이에요.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침 묵고 점심 걱정, 점심 묵고 저녁 걱정인데, 저녁 묵고 내일 걱정인데, 뭐를 비웁니까?
비유란 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심을 비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가득 채워서, 가득 채우라는 것은 뭐냐? 축복, 행복, 희망, 긍정, 사랑,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대박나고 잘 살고 부자되고 돈도 많이 버리고 이래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불사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고 불자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스님 이해됩니까? 밖에 살아가는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하루아침에 피울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잘되고 내 아내가 잘되고 내 아들 딸들이 잘되고 부자가 되고 대박나고 재벌이 되고 술술 풀리면 그때서야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탐진치 삼독심을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법담 스님의 슬로건 처음에는 술술 풀릴 겁니다. 작년에는 술술 풀립니다. 2019년도 올해부터는 자, 선생님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100배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운마지 불공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운을 당겨주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 돼요. 그럼 운이 좋아지려면 운이 좋아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운마지 불공 올리신 분들은 한 달에 네 번 지극정성으로 운마지 불공 기도와 제를 네 번 지내드리고 3년간 회약을 하면 이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시불산성 법담, 법담 스님이 기도하고 법담 스님이 그린 건데 이거를 3년 회향 때 드립니다. 운마지 불공 3년 회향 때 드리니까 이걸 소장하시고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정정진의 네 번째 요소는 개발한 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늘 마음에 두고 수행해야 됩니다. 예방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 많은 부정적인 상념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상념, 불평, 불만,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이 불평, 불만의 상황으로 발생하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불평, 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 불만을 택할래요?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되어서 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살배기 이제 남자아이인데 네 살배기 남자아이면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맞죠? 네 살배기 남자아이면 아마 집에 성한 물건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큰 추레라 타이탄 트럭을 몰고 운수업을 하시는데 운전해가지고 화물 적재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대구로 이렇게 운행해서 그 운임료를 받고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항상 잠이 이렇게 부족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고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한 달에 한 2박 3일로 이렇게 집에 이제 휴가차 돌아오고 또 2박 3일 지나면 또 일하러 한 달 내내 일하러 떠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살배기한테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또 엄마도 내 살비기 아들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살비기 아들내미 말 또록또록 잘하잖아요. 4살 정도 됐으면. 4살 딸이 아이를 다 알아요. 맞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한 달 내내 엄마가 자기랑 놀아주고 엄마가 아들, 우리 아들, 아빠를 보면서 아빠 생각도 하고 너무 행복해요. 같이 안아주고 기도 안아주고 엄마가 한 번 아빠만 오면 아들 오늘은 아들 이방에 자야 돼. 오늘 엄마랑 아빠랑 자야 돼. 그래서 문을 닫고 아빠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2박 3일간 그렇게 내 살배기 아들이 외롭게 혼자 자다가 또 언제 그랬냐듯이 아빠가 출장 가면 또 엄마가 안고 팔베개를 해주고 우리 아들 하면서 예쁘지 엉덩이도 토닥토닥 떨어지고 사랑스러운 내 살배기 아들 아닙니까? 또 아빠가 한 달 만에 오면 아들 예, 방으로 데리고 아들 자 오늘 엄마는 아빠랑 잘 거야 하면서 문 딱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살배기 아들한테는 아빠가 소중한 아빠가 아니고 단순하게 나의 하나뿐인 엄마를 빼들어간 사람. 아빠 오면 내 살배기 아들은 외로운 거예요. 왜? 엄마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아빠한테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살배기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살배기 아들이 마음속에 아빠 오면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를 빼들어가는 나쁜 사람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아빠가 잘못됐으면 아빠가 없어졌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랬던 거예요. 아빠가 오면 엄마가 아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네 살배기 아이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집으로 타이탄 트레일러를 몰고 내려오는 도중에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를 당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내가 아빠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 갔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빠가 하반신 마비로 교통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앞에 장애된 모습을 본 아들도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기절하고 만 거예요. 왜? 그 아들 백이 파란 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거예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내 엄마를 뺏들어가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상념, 어두운 상념,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는 사람들은 괴로움의 터널로 암흑의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혜했으면 지금 2019년도 지금 여기 있는데 암흑의 그림자는 과거의 아픈 상상 속에 과거의 돈의 기억에
과거에 잘못된 과거에 사고에 대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에 와서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을 만나고 같이 밝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와 사랑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바른 노력, 즉 정경진을 행하고 같이 우마지 불공기하고 내 마음을 허락하고 힘차게 출발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정경진의 노력하는 불자님들은 술을 소생이 확신합니다. 풀풀풀입니다. 우리는 신부의 삶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 가르마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는데 그래서 말을 통해 부정적 요소를 쌓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기도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부담스럽게 말하듯이 술술 부르니까 말하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받는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애들에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21세기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잘해야 21세기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21세기는 결과가 좋을 때 과정도 아름답고 다음 쫄딱 망해가지고 내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될 때 그것은 열심히 해보고 잘한 거예요. 법사님 선생님 잘하고 있죠? 술술 풀리는 선생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바른 정진은 지혜가 수반된 정진이에요. 육바람이라도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지혜스럽게 정경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스님, 나는 금생에 착하게 살아오고 나는 금생에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닥칩니까? 이런데 그것은 지혜스럽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한테 와서 스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우리 보살님처럼 공무원에 사랑하는 동규가 공무원에도 합격하고 또 결혼 못한 딸이 남강 보살님의 따님이 세 명인데 내가 딸 둘이를 시집 보내고 내가 출애를 둘 다 봐줬어요. 예, 내한테 아버지라 불러야 돼. 예, 그래서 네, 예. 참 딸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스님이
운마지 불공 기도를 해드리고 정성껏 기도를 해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 추려보니까 하객들도 엄청나게 많대요. 또 두 번째 딸이 또 결혼 못합니다. 선생님이 하니까 또 선생님이 기도해가지고 좋은 신랑 또 만나서 결혼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난감한 보살님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족들 건강하고 술술 풀리는 것만 남았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절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난감한 보살님 한번 일어서 봐주세요. 예. 오늘 저녁에 운마지 불공 기도 오셨는데 예. 일어서 봐주세요. 예. 예, 이분이 딸 둘이 다 결혼하시고 예. 제가 출애 봐준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정정진에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을 하는데 일에만 미쳐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도 내팽개쳐버리고 부정적 요소를 가족의 몸과 마음에 심어준 사례도 많이 있어요. 일을 하는 건 좋아요.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 가장이라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80% 정도 쏟고 20%는 가족들을 이래야 되는데 가족은 안 중요하고 100% 일만 하는 거예요. 100% 일만 하니까 아내가 외로워서 당신은 일하고 결혼했나? 그래, 일하고 평생 살아. 이혼하자. 우리 이혼해요. 이것은 올바른 정정진이 아닙니다. 또 예컨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아들한테 나는 전문가야 하는 생각으로 가정을 돌본 것이 중학생 아이한테는 공부에 또는 삶의 방해적 독소가 되어서 심신에 이 나쁜 부정적인 상념이 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에 중독되는 것은 결코 정정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바른 노력을 하더라도 정진을 하더라도, 지혜스럽게 하자. 내가 고통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지혜스럽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술술 풀리게 운이 확 들어오게끔 불행 끝! 행복 시작! 고통 끝! 희망 시작! 이런 행복과 희망과 축복이 찾아오게끔 좋은 말 많이 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 많이 하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과 축복과 행복의 바른 정진을 할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방금 법담 스님이 이제 지혜스럽게 기도하자. 이제 지혜 바람일 이제 8정도에서 6바람일에서 지혜 바람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혜스럽게 이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 그 집안이 가정이 화목돼서 다시 사랑을 되찾고 그 집안의 화평을 되찾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간의 연애 결혼 끝에 연애 결혼이면 중매 결혼이면 아버지 어머니 소개로 또 중매하시는 분 소개로 마 좋다 이렇게 다리 나가 살아라 이런데 연애 결혼은 지가 좋아서 하는 결혼 아니 맞죠? 지가 100% 좋아서 하는 결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도 엄마 내 박사방 아니면 띠냐리 붙기다 이러면 예, 친정엄마 친정아빠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만한 손지금도 안 하고 욕 한마디 안 한
은성 한번 안 올리는 순하디순한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술 한잔 딱 걸치면 눈빛이 슉 변하면서 마누라를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막 두둥이 패고 집안 물건 다 때리 부수고 그리고 술이 딱 깨면 눈빛이 슉 변하더만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 부인이 눈치가 반대 실버려가지고 우우우 이렇게 울고 있으면 술이 취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여보 왜 그래? 당신이 때렸잖아 당신이 내가 언제 때렸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거 내가 그랬단 말이야 당신 뺨 내가 때려서 당신이 때렸잖아 손이 발이 들어 여보 내 다시 안 그럴게 각서도 줬고 이랬어요. 술만 안 먹으면 한량없이 착한 남편인데 술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남편 있을 겁니다. 예. 그러기를 한 3년이 흘렀어요. 3년간 빌고 또 술 먹고 다 때리 부고 두둑이 패고 또 빌고 3년의 악순환이 된 거예요. 또 남편이 술이 근하게 돼가지고 기분 좋게 홍도야 울지 마라 박서방이 간다 이래 딱 집에 들어 여보 나왔어 부인 딱 보니까 눈이 샥 변하더만 개 패들 또 패는 거야. 내 이것 하면서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온 데 만신창이 돼가지고 친정아빠 친정엄마한테 이야기 못하고 딸이 박사반한테 두둥이 맞아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그걸 친정아빠가 친정엄마 보면 피눈물 하는 거예요. 친정아빠 친정엄마가 내 딸을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젊은 보살이 유명한 절에 큰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큰 스님 칭견하러. 법당 스님은 키가 큰 큰 스님인데 그래서 어느 절에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의 이름 생일 놓고 큰 스님 우리 남편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선량한 남자인데 술만 먹으면 저를 찢었듯이 뽑고 찢었듯이 때립니다. 그리고 술만 깨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다 그 보살님의 관상을 다 보고 산매에 다 들어가시더니만 너는 금생에 착하게 살아왔지만은 전생의 인과법으로 금생의 고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큰 스님 금생에 제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전생에 도대체 제가 누구였고 전생에 도대체 제 남편이 누구였길래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전생에 너의 남편은 너가 키우던 소였고 전생에 너는 그 소의 주인이었니라.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놈의 소 밭에 안 갈 거야 하면서 허구한 날 때리고 허구한 날 때리고 해서 그 소가 평생 전생의 소주인이 너한테 5만 대 정도를 회초리로 매로 두들겨 맞아서 금생에 그 악연으로 인해서 전생의 소였던 것이 금생에 너의 남편으로 환생했고 전생의 소주인인 사람이 금생에 지금의 보살님으로 환생을 해서 전생의 악연이 그 과보로 인해서 남편이 그대에게 즉 전생의 소가 그대에게 두들겨 맞던 그 아픔을 그대로 전생의 집주인인 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큰 스님 5만 대를 다 맞아야 됩니까? 5만 대를 다 맞다가 5만 대가 멍이 다 들 것 같은데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는 지금 그동안 한 몇 대 맞은 것 같나?
한 500대 맞은 것 같네요. 앞으로 49,500대를 더 맞아야 되느니라. 그럼 큰 스님 제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공양방에 걸려있던 먼지털이를 딱 주시면서 내가 이거 사러 다니면서 시급했어요. 예. 예. 금색도 준비했고, 예. 내일이 준비수의 철자입니다. 은색도 준비했고. 먼지털이를 딱 주시면서 이 먼지털이에는, 한 천 개 정도 되는 갈기가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수리치하거든. 남편이 수리치하면 이거를 주게나. 이걸 주면 앞으로 49,500대 맞을 그 업을 이걸 맞으면 금방 소멸할 것이네 하면서 딱 드린 거예요. 금색, 은색, 금도끼, 은도끼처럼. 이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맞죠? 맞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또 어느 날 술이 딱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 하면서 딱 들어가. 아내를 보다 눈이 슉! 내 이거? 하니까 부인이, 여보, 저는 그동안 피했죠? 이걸 때리세요. 이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이거 때리면 뭐,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예, 맞았어요. 그래가 한 두 시간 동안 맞았는데, 두 시간 동안 맞으니까 한 3만 번 맞았어요. 요거 한 30대 맞으니까 한 3만 번 맞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남편이 가지마오 가지마오 술이 돼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또 금먼지털이 돼가 여보 때리세요. 그래서 남편이 또 때린 거예요. 이때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5만 대의 전생에 즉 전생에 소주인인 부인이 그 소를 5만 대를 때린 그 과보를 이 먼지털이로 한 500번 맞아가지고 5만 대 맞을 그 과보를 한꺼번에 소멸돼서 요거로 이제 한 50대 맞으니까 5만 대 다 맞은 게 되는 거 맞죠? 5만 번 맞은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를 맞으니까 남편이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술을 먹어도 집에 들어오면 세근 자고 그리고 술 주정도 안 하고 집안의 화목을 찾고 화평을 찾고 올바른 신랑이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과보는 다 전생의 업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 정도의 그 뜻을 깊이 새겨서 정정진, 바른 노력, 올바른 노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3년 기도 숙제를 내주면, 3년 기도할 생각 안 하고 3년 기도 숙제를 내주면 정말 환희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스님! 3년 안 하고 1년만 하면 안 되는가요? 100일기도 숙제를 내주면 정말 집에서라도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스님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안 되는가요? 그래 안 풀리면 꼭 내 탓하잖아요. 맞죠? 스님이 99%면 여러분들은 1%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산신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보각사는 사랑 대신 영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신기도를 하면서 산신님은 만가지 덕을 갖추고 뛰어난 성품을 한가롭게 가지고 계신 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산신은 절을 지키고 또 산을 지키고 시방법계에서 지극히 영험을 나타내는 104위 신장님의 한 분이 바로
사랑 대신이요. 산신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재물, 명예 또는 영가, 예상에 이런 것들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해주시고 호랑이가 성질이 급하죠. 빨리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도 정법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약사해볼 관세음보살 지장기도를 하고 또 산신기도를 하니까 소원이 빨리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정조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로 정정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다? 정사유. 정사유고 바르게 말해야 돼요. 바르게 말하는 건 뭐다? 바로 정어예요. 정어. 그래서 또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고 맞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둘째, 자비롭게 말해야 됩니다. 셋째, 꾸미고 덧붙이지 말고 오로지 바른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필 때 살피는 건 뭡니까? 살펴보는 거 바로 정견. 그 잘 살펴볼 때 올바른 정정진이 될 수가 있고 올바른 정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꼽는 말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법담 스님의 팔정도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할 때 자신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담 스님하고 운마지 불공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물질적 풍요가 와서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아들, 딸도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스님의 맞습니까? 그래서 법담 스님 오늘 법문한 대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탐진치 삼독심을 피워내고 열심히 법담 스님하고 기도를 해서 완전히 술술 풀려가지고 부자되고 재벌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여러분 절에 오는 이유가 남편, 아들, 딸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남편도 성공하고 아내도 성공하고 아들, 딸도 술술 풀려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돼가지고 먹고 살 때 아무 지장이 없고 재물도 많이 모아 건강도 좋아져. 그럴 때 고통과 근심의 괴로움에서 마음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첫째, 성공해야 고통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나면 옆에 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초인데 한창 사람들이 연말에 오늘같이 주말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래도 밝고 힘차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밝고 신나는 노래. 밝고 신나고 힘찬 노래를 불러야 에너지가 하늘에서 전달이 되어서 상대방의 에너지 기운이 가는 거예요. 밝고 힘찬 노래,
희망과 우주의 기운이 담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기고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온단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는 데랑 보아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 즐기는 사람은 미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 여기서 미친다는 말은 꼬꼬꼬 미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일에 삼매에 빠지는 사람, 즉 그 일에 진정으로 집중 삼매에 빠지는 사람이 여기서 미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고통, 괴로움, 아픔, 역경, 실패, 좌절에 부딪히더라도 여기를 포기하지 않고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설 때 힘차게 출발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름 거친 뒤에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다고 스님이 확신하면서 보사법담 스님의 팔정도 술술 부리는 소원성지의 신설이 정정진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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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그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정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나의 내리에 심어놓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마음을 닦고 바르게 노력하면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